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하면 미국의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. 해리스 대선 캠프는 현지 시간 9일 홈페이지에 새로운 앞길이라는 제목으로 외교, 국방 등 주요 분야별 정책 입장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캠프는 외교 국방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동맹들과 함께하고 독재자들에서 맞서고 세계 무대에서 이끌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또 해리스 부통령의 주요 외교 활동을 알리며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에 대한 우리의 흔들리지 않은 공약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의 비무장지대를 방문했다고 덧붙였습니다.